자, 오늘은 여기 337개 또 다이아 모았어요. 오늘 이거 한 방에 다 집입니다. 자, 먼저 여기 스텝업 보면 진짜 에이스가 떴어요. 정상전쟁 에이스 떠서 일단 이 에이스를 뽑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카이도우 있어요. 요 카이도우까지 한 방에 다 뽑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카이도우 안 나오면 빅맘이라고 나오면 좋겠는데, 자, 새해를 맞아서 다이아 다 받고, 그리고 에이스부터 지금부터 다 질러보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가볼게요. 스텝업으로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스텝업으로. 자, 그럼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한 명씩 다 볼 거예요. 자, 쓰레기. 자, 또 쓰레기. 자, 핵 쓰레기. 자, 쓰레기. 괜찮아요. 지금 첫 번째 쓰레기 괜찮아요. 하치 쓰레기. 오, 나왔다. 니코로빈. 자, 니코로빈 나왔고요. 자, 이거 없는 거예요. 자, 괜찮고. 자, 제프 쓰레기. 자, 크로우비 쓰레기. 자, 이거는 니코로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자, 버기 쓰레기. 자, 이거, 오, 또 있어, 또. 쓰레기. 아이비다 쓰레기. 자, 여기서 니코로빈 건졌어요. 자, 니코로빈 건졌고. 자, 스텝2로 바로 갑니다. 자, 일단 이거. 다음 찍고. 스텝도 바로 갑니다, 이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에이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에이스가 나와야 돼요. 하시기 쓰레기. 아, 쇼핑크 쓰레기. 이제부터 조금 초조해집니다, 이제. 스파키 쓰레기. 아, 다들 좀 쓰레기. 아, 나와야 되는데. 쓰레기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쓰레기만 나오는데. 쓰레기. 아이, 쓰레기. 안 돼. 쓰레기, 안 돼. 아, 나미가 나왔어. 에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미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나미 키우는 게 있어서. 등급이 올랐습니다. 레벨 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아, 자, 한 번 더 해보고, 에이스 뽑기 한 번 더 해보고, 이제부터는 다 카이도우에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자, 가겠습니다. 스텝3. 자, 바로 갑니다. 와, 이렇게 150개 질러보기 처음입니다. 자, 쓰레기. 또 쓰레기. 여기도 쓰레기. 아이, 부르기 나오네. 지금 부르기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아, 에이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아, 쓰레기 연속. 아, 나는 에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야. 니코로빈. 아, 계속 쓰레기만 나와요,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아, 쓰레기만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만 지금. 다이아 지금 150개째 버리고 있습니다. 아! 안 나왔어.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조금 나왔는데. 지금부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제 180개 남았는데, 카이도우를 뽑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카이도우가 더 높은데. 네 번째 질르면 나올까요?
자, 여러분 분량을 위해서 한 번 더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4에요. 스텝4 보이시죠? 스텝4. 네, 여기서 지금 보면 뽑기에서 스텝업 뽑기에 지금 3단계까지 한 거예요. 지금 4단계, 5단계까지 가면 신규 캐릭터 한 명 확정이네. 또 에이스가 무조건 나오는 건가? 아, 여러분 그럼 4단계 가보겠습니다. 4단계.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요번에 에이스 뽑아야 카이도 뽑힙니다. 자, 갑니다. 자, 쓰레기. 자, 11번이요, 한번. 오! 오, 잠깐! 아, 우승 나왔어. 와, 씨. 아, 어떡하냐. 지금 뭔가,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 이거 루피 같은데? 아, 좋지 않습니다. 아, 기분 안 좋아지고 있어. 쓰레기. 아, 이제 더워지네. 또 쓰레기. 또 쓰레기. 아, 또 쓰레기. 또 쓰레기. 또 쓰레기. 아, 에이스 안 나올 것 같아. 오! 근데 확실히 스텝업 단계를 올리니까 잘 나오긴 하는데, 아, 원하는 캐릭터가 안 나오니까 답답합니다. 등급이 올라갑니다. 프랑키 80. 자, 여러분 지금 제가 130개가 나왔는데 130개가 남았는데 여기 5회차에 쓸까요? 에이스 받으려고 250개를 쓸까요? 아니면은 카이도우로 갈까요? 아, 카이도우가 더 좋은데. 여러분 어쨌든 칼을 들었으니 물라도 쏘겠습니다. 에이스 제가 5단계에서 무조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등장 확률을 보겠습니다. 등장 확률에 에이스밖에 없고 얘네들은 다 나왔잖아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신규 캐릭터 받으려고 에이스 받겠습니다. 가자. 씁쓸하다. 이걸 결국 내가 5단계까지 다 하고 있네 이제. 쓰레기. 하이야 250개. 쓰레기들만 골라나오고 있어. 자, 쓰레기. 또 쓰레기. 자, 에이스를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안 주네. 왜 안 주지? 에이스를 줘야지. 왜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에이스 안 주는 거야? 어, 이상해. 에이스를 안 줘. 오이씨. 이제 줘야지. 오이씨, 이거 이상해, 이상해. 한 10번 뽑은 것 같은데? 오이씨, 왜 이러지? 아, 아, 여러분, 나왔습니다. 드디어 에이스가 나왔어요. 에이스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다이어 250개 쓴 거예요, 지금. 오이씨, 250개 왔었어, 씨. 이게 정상결전이라 이게 기술이 좋거든요. 아, 마지막에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이스를 얻었습니다. 에이스를 겨우 얻었어요. 이 에이스로 지금 바로 플레이합니다. 1대100 서바이벌에서 에이스 날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 남은 80개 요걸 한번 카이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싱글에서 서바이벌 들어가서 에이스 갑니다. 와, 간지납니다. 네, 등장 간지나고 좋고. 아, 속도 좋고. 와, 한 방에 다 그냥 나 떨어집니다.
아, 확실히 액션이 좋아요. 이거 키울만 하겠어. 뭐야 이거? 와.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야, 이거 타격감 있고 아주 좋아요. 에이스 이거. 오. 확실히 다른 것보다 일반 사보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 아, 좋습니다. 속도도 좋고. 저 원피스에서 에이스 주원대 부활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자, 코비 잡고. 아, 이거 느려. 자, 버기 나오면 기술 한번 시전하겠습니다. 버기 나오면. 자, 샤크스 나왔고. 아, 자, 보고 계시죠,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버기 나오면 저거 대형이자 저거 한번 쓰고 가자. 근데 확실히 분이 있으니까 화면 액션감이 엄청 좋아요. 내가 몸빵이 좋죠? 자. 아, 안 죽어요. 얘 몸빵이 좋아서 잘 안 죽어요. 자, 이제 버기 나옵니다. 이제 얘네 잡으면. 아, 뭐야. 확실히 아예 캐릭터 자체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세기단계가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날립니다, 이거. 자, 여러분. 아, 이거지. 저 이거 하려고 에이스 뽑은 거예요. 대형자 날리려고. 다시 한번 기술 시청. 아, 좋아요. 쭉쭉 갑니다. 오. 여러분, 이거 딱 40명만 잡고 얼른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별 4개 캐릭터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다른 1대1 서바이벌보다 다른 캐릭터보다 확실히 오래 가요. 이거 장애가 이런 거 진짜 이거 아니야? 아론 쪽에서 죽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쭉쭉 갑니다. 자, 이제 오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보고. 24까지 한 번에 올라갑니다. 할만할 것 같아요. 자, 에이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이스 영상. 에이스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걸로 카이도 할 건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에이스를 뽑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끝.